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장님의 판변TV의 박판규 전원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식품 구매 대행과 수입 신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20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이라는 피고인이 이제 유죄 판결 받아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이제 식품 인터넷 구매를 대행하는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인터넷 구매 그 대행하는 게 많죠. 그중에 이제 식품을 이제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대행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입 대행이죠. 그래서 수입 식품 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영업 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개인 통관 고유 번호까지도 같이 입력을 하죠. 그래서 구매자가 통관번호 입력하고 이제 대행업자가 그래서 주문한 거를 그대로 가서 소비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죠. 해외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이제 배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수입하는 거는 수입 신고를 안 하는데 이렇게 업자도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개인 통관부 고유번호도 사용하고 소비자 집에 그 해외 배송업체가 그 회사, 판매회사가 직접 배송되는 해외 식품, 요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구매 대행자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수입식품법상 영업자, 그러니까 수입식품법, 요 법의 영업자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식품법의 영업자에 구매 대행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영업자도 수입 신고해야 된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영업자의 인터넷 구매 대행자 포함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든지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입 신고 여부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거 했다고 개인이 사는 거 아니다. 너가 한거 맞다라는 거죠. 이게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인증받아야 되는데, 인증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그거를 수입 대행하는 사람이,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법에 이렇게 그 의무자로 표시가 돼 있다면, 이것을, 직접 배송이라든지 개인 통관 고유번호 썼다고 하더라도 법에 그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렇게 수입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수입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매 대행만 할 경우에는 의무들이 막 면제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입 대행한 경우에도 직접 수입하는 업자하고 똑같은 의무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파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수입 신고라든지 다. 그래서 이런 거 창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구매 대행업을 할때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알고 계시라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